울산시 남구의 한 발달장애인 전문미술센터. 선생님의 지도 아래 한 학생이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이쁜 꽃 그림에 다양한 색깔을 칠합니다. 맞은편에서는 다른 남학생이 초상화 그리기에 열중입니다.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이거 그림은 어때요? 재밌어요? 네. 어떤 것이 재밌습니까? 아,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실력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재밌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의 한 도시를 그리는데 흠뻑 빠져 있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의 풍경을 재현하면서 마음은 외국의 한 거리를 거닐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그리는 것이죠? 미국 도시 풍경요. 예. 아. 저기 그 성조기가 있네요. 성조기 한번 가르쳐 볼래요? 예. 성조기 여기시죠. 아, 어디 봅시다. 아, 성조기가 있네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미국에 가보고 싶으세요? 예, 가보고 싶어요. 아, 그래서 이걸 대신 그리면서 만족하는 거네요? 예. 발달장애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성과 의사소통 발달을 돕기 위한 소규모 그룹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친구들 이걸 통해서 일단은 이제 사회와 이렇게 작업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자긍심을 좀 가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사회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그림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도와주는 거죠. 네. 또 다른 친구는 다양한 종류의 동물 만들기에 열중입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초록 돌고래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고 싶으세요? 돌고래에게 자연을 제공해주고 싶어요. 돌고래도 자유를 얻어야 푸른 바다를 실컷 뛰놀 수가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동물 모형은 너무나 귀엽고 앙증맞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전문 미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 다다름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아, 다다름은 예, 발달장애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미술에 재능 있는 아이들이 와서 미술을 편안하게 마음 놓고 눈치 보지 않고 배우고 또 미술에 재능 있는 친구들 발굴하거나 또 잘 키워서 나중에 전문 화가나 디자이너로 예, 고용해서 이 아이들이 직업으로 재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하고 저희가 마련한 곳이에요. 예. 이곳 전문 미술센터는 다름의 가치와 다름의 의미 그리고 다름을 그리는 발달장애인 교육의 산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